소윤이가 나랑 잘 맞네, 그렇게. 아니, 왜 자꾸 집에 들어오려고 해? 아니, 야, 근데 민희야. 밖에서, 밖에서 밥 먹으면 되잖아. 그래. 맛있는 식당에서. 아니, 민희는. 난 멤버십 너무 궁금한단 말이야. 아, 근데 이게. 사진 찍어서 보여줘. 이게 파가 갈리는 게 나도 나 멤버들 우리 집 주소 절대 안 알려주거든. 지금. 두 번째는 나 혼자 소윤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거야? 시스터? 아, 내가 썼다. 민희가. 서연이가 이사 간 지 한 반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서연이 집에 가본 적이 없어. 초대를 안 했어? 집들이 왜 아직도 초대 안 하는지 궁금해. 아, 그 약간 서운해? 궁금하긴 하지. 궁금해. 맞아. 당연히 궁금하지. 아직이 아니라 난 집들이 일단 할 생각이 없고. 누가 와서 어지른 거 시원한 거. 완전 나는 똑같다, 이거. 아니, 근데 왜 집에 초대를 하지? 그게 이제 잡기 없앤다고 그 샤머니즘이긴 한데 집에 새로 이사 간 집에 원래 귀신을 가장 많이 봐고 첫날 밤에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같이 막 있으면 귀신들이 와 이 집에 사람이 많이 사는구나 하고 그 집을 나간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난 저놈 안 믿어 그렇다라는 옛날 얘기가 있지 소윤이가 나랑 잘 맞네 그렇게 아니 왜 자꾸 집에 들어오려고 해? 아니, 야, 근데 민희야. 밖에서 밥 먹으면 되잖아. 그래. 맛있는 식당에서. 아니, 민희는. 난 멤버십 너무 궁금한단 말이야. 아, 근데 이게. 사진 찍어서 보여줘. 이게 파가 갈리는 게 나도 나 멤버들 우리 집 주소 절대 안 알려주거든. 지금 진짜?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희철이랑 나랑 공교롭게. 동네 주민이야. 그렇게 산 지 꽤 됐어. 꽤 오래됐어. 서로의 집을 가본 적이 없어. 궁금해하자고. 개인 사정이겠지. 아니, 얘도 잠깐만. 내가 개인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을까? 아, 총각들 둘이 각자 개인 사정이 있지. 여러 가지. 장훈이는 확실히 너는, 뭐가 없어. 너는 모든 걸 다 글로. 모르고 가고. 너무 외로운 거 그럼 멤버들 한번 이거 그 집들이 하고 싶은 파. 아, 딱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민희야, 공기랑 정말 이런 거 좋아하네. 파티 좋아하고, 생일 좋아하고. 아, 그리고 성향상 아직 에너지가 넘치는 이제 친구들인 거지. 슈아가 제일 먼저 그럼 독립을 한 거고. 맞아요. 슈아 집들이 했어? 초대를 안 해. 근데 와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초대하고 가야 돼. 다 가도 돼. 나는 스스로 그럼 슈아 집 다 가봤어 그러면? 가봤어. 나 안 가봤어. 민희는 이런 데 꼭 참여하는구나. 너 눈물 많지? 눈물도 많아. 그래서 지금 나 멤버들 집 다 가봤는데 소연이 집 빼고 그래서 너무 찝찝해. 모르겠다. 오늘 와. 아니 소연이가 곡 써놓은 거 민희가 빨아갈까 봐 안 부르는 거 아니야? 아 소연이 집 가서 컴퓨터 뒤지라고. 빰빰빰빰빰빰빰빰. 야, 소연이 꼬마 톱 많이 했는데 오늘 오라고. 오늘 이제 오늘 그냥 마지막으로 오라고. 한번 와. 한번 와.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 소연이 집에 아무도 없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와. 그럼 소연아 우리도 다 같이 가는 거야? 저 챔피디랑 다? 와. 가자 형. 우리 카톡으로 다 같이 갈까? 다 같이 가자. 김희철이랑 나랑 이 와중에도 결이 다른 거 알지? 얘는 누가 남의 집에는 가잖아. 맞아. 난 남의 집에 가지도 않고. 이거 맞아. 그런 게 있어. 나는 오지도 않고 날 가지도 않고. 왜냐면 이 친구가 한 5m, 6m 이상 아니면 서장훈이 다 이기고 다녀가지고. 예전에 산들이 다 깨져가지고. 예전에 조명 막 머리 부딪히고 그랬어. 야, 순수한 애들한테 자꾸 뻥치지 말라고. 위층에서 시청자 손으로 내려왔어. 네가 얘기하면 다 믿어, 애들이. 아니, 믿어. 그리고 추아 놀러 가서 우기 집에 뭐 없어졌다면서. 어? 사 붙였어? 아니야. 강아지를 다섯 마리를 키워. 그래서 이제 먼저 나가는데 나는 이제 가끔 혼자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가끔 우리 집을 데려와. 근데 되게 얌손하고 되게 뭐가 착해, 애가. 근데 일단 얘가 털 빠지는 시기였어. 그래서 집에 이제 다 빠져. 털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일단 놀라고 그 소파가 있잖아. 다 발자국인 거야. 좀 비싸. 그치, 쇼파도 비싸겠지. 그래서 어떻게 다섯 마리 키웠는지 나 너무 궁금하고. 와, 그 쇼파랑 카펫이랑 다. 그 털 한 20분 지웠다니까? 그걸 애가? 솔직히 욕하면서 했어, 안 했어? 나 한 번. 그치. 그 강아지 다 소연이는 데리고 오늘 갈까? 소연이 죽어, 쓰러져. 소연이 집 얘기부터 얼굴이 굳기 시작해. 지금 활기차게. 다 놀러 와. 지금 상상하고 있어. 지금 봤어? 다 놀러 와. 파티할게. 오케이. 낙장불이.
집이야. 다 가자. 어, 진짜 간다. 아니 소연이 집 가는데 다들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 계신 거야? 제가 갈 거야? 제가 갈 거야? 가자. 어 동료야. 집에나 좀 일찍 들어가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온다라고 다 지금 나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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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간다. 자기 집에는 그렇게 늦게 들어가고 왜? 친구들 소속에 이은 다음 항목은 여자 아이들이 알고 싶다. 뭐 민니야 니네 뭐 다 알지 않아? 뭐 더 알고 싶은 게 있어? 어? 아 우리는 사실 이제 7년 차인데 사실 아직 궁금한 것도 있고 숨 찬 것 같은데 지금? 아니 7년 차니까 7년 차니까 이제 체력이 안 좋지만. 궁금한 것도 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 있어. 그래 그래서 첫 번째로 지각 미연이라고 해서 지각 미연. 어? 미연이가 아. 지각쟁이야? 공감되지. 아, 어? 언니가 어. 이제 지각을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아, 안 할 데가 없어. 안 할 데가 없어. 야, 맨날 지각하는 얘기 있어요. 야, 진짜 소연이가 돌려서 말하네. 가끔 나랑 같이 픽업을 어. 받거든. 어. 근데 늦으면 오면서 어.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뭐라 할 수 없잖아. 이렇게. 근데 나는 진짜 좀 궁금하긴 해. 미안한데 왜 늦지? 그치? 야, 수연아 그것도 이럴걸. 너가 저기 있으면 여기 올 때는 아, 또 뭐라고 하겠네. 어, 어떻게 미안해. 막 이럴 거야. 연기네, 연기. 생활 연기. 맞아, 맞아. 뒤에서. 일단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미안해. 진심이야. 진심으로 미안하고. 그리고 미안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추측해보면 거울 보고 자기가 1인 거울 대화 나누는 거야. 아, 일어나서 거울 보고 거울 보고 어머, 어머, 어머. 예쁘다. 야, 이렇게 눈, 코, 이 비율? 미야! 대화 나누는 거야? 인간 푸바오야 대나무 줄까? 얘기해, 얘기해. 당장 얘기해. 야, 확실히 본인 파티에 대한 그게 힘구가 너네다. 그래서 일단. 미안한데 이게 진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고질병이야. 나도 이런 내가 싫지만. 그래서 이제 소연이는 만약에 12시 픽업이면 12시 정각에 나오는 아이거든. 그래서 난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면 나머지는 그래도 가끔 가끔씩 늦고 나 5분씩 늦거나. 어, 그래서 소연이는 뭐 쌤쌤인데 소연이 너무 너무 갈갔구나. 나는 59분에 기다리고 있어, 문 앞에. 와. 그래서 딱 00 되면 딱 나가 이렇게. 아니 근데 와. 왜 그걸 아는데 늦게 나오는 이유는 뭐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초반에는 잘 맞춰서 나왔지 솔직히. 오빠 한 1, 2분만 늦고 처음에. 초반이라. 잠깐 미연아 이거 혹시 예전부터 연예계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자존심 싸움 이런 걸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면 약간 좀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 원래 주인공은 맨 뒤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일부러 준비 다 끝내놓고 기다리다가 위에서 보다가 어? 소연이 나갔네? 그럼 그때 나가는 게 아닐까? 뭐야? 아니야. 본능적으로 타거나 엔딩 욕심이 있는 거야. 맨 마지막에. 아니 알람을 맞춰 놓을 거 아니야. 한 시간 전 근데 알람 못 뜰 때도 있어. 알람을 못 뜯는다고? 너 잠을 아, 너무 깊이 자서 미연이 아, 진짜 잠을 너무 깊게 들어서 아, 우리가 이러고 깨워도 미연은 잠꾸러기 여기 뵌 적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내가 미연이 방에 들어가서 꺼준 적도 있어. 맞아. 그 정도로 진짜 병이라니까? 그래서 근데 나는 소연이 덕분에 많이 고쳐지고 있어. 정말로. 진짜? 아주, 아주 다음 앨범 파트 출연될까 봐 소연이 덕분에 나 많이 고쳐지고 있고 많이 고쳐지긴 진짜? 했어. 오늘도 한 10분? 잘하. 그래서 소연이가 내가 항상 나가면 10분? 이렇게 앞자리에 타가지고 조수석에 타서 팩을 붙이고 이렇게 누워있어. 차 안에서. 이해 안 된 거 맞아. 또 있어. 미연이 이름 면이잖아. 아, 조면. 그래서 미연이는 라면 되게 좋아해. 근데 미연이는 하루에 라면은 한 막 네다섯 개씩 먹어. 4호봉 때린다고? 4호봉? 아, 그 컵라면. 근데 솔직히 나는 밥 먹을 때 되게 관리하지,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미연이는 라면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하는데 진짜 우리 팀에서 제일 건강. 아 이해됐다. 아, 미연이 지각하는 이유 제가 라면 먹고 밤새 운동하다가 아침에 잠드나 보다. 그치? 어? 전형적인 멤버들한테 어,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건강하네 이거 보여주려고 다 잠들 때 막 그러니까 집에서 막 그래. 앞으로 약간 언니 같긴 하다. 그니까 미연이가 왜? 스케줄 잡아.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약간 기초 대사량이나 이런 게 높은 거야. 그래서 뭐 라면을 다섯 개씩 먹고 이래도 잘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안 찌는 거 같아요. 다음은 쿨슈아야. 쿨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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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쓴 거네. 쿨이야. 슈아가 맨날 수면 잠옷을 사복으로 입고 다녀. 아 맞아 맞아. 사부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복이에요. 그냥 잘 때 입는 옷을. 아니요. 파자마, 파자마. 그대로 나온 아니, 파자마. 아니 그냥 그거... 되게 귀여운. 어. 맞아. 잠옷이야, 막 털이고. 잠옷 아니 절대 잠옷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잠옷 아니래는. 잠옷 아니래는. 근데 절대 잠옷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잠옷 아니래는. 무조건 사복으로 이라고 말해. 아, 잠옷인데. 잠옷 우리 잠옷 아니야. 잠옷 아니야. 잠옷이라고 하면 혼나. 맞아, 잠옷. 슈아, 야 슈아야 너 쿨하다면서 전혀 안 쿨한데 지금. 아니, 아 잠옷 아니라니까. 근데 슈아가 당황을 잘 안 한다며. 지금 좀 전에 당황했던 많이 당황했는데. 당황했는데 가장 당황했어요 방금. 잠옷 아니었는데 잠옷이래. 잠옷 아니었어. 지금 잠옷이래 이랬는데. 지금 완전 슈아 빅당황했어. 아니야. 지금 빅빵 받았지. 빅빵. 그냥 내 습관이야. 네, 습관이야. 그 예민한 거예요. 약간 예민해서 투어할 때도 막 슬픈 일이 많아. 아 슬픈? 왜, 그 왜? 캐리어 한 새로운 거 사는데 그거 도둑이가 훔쳐갔어. 도둑이가 어디서? 도둑이가 이 녀석 어디서? 일주일도 안 됐어. 버스 내리자마자 훔쳐갔어. 진짜 한 1분 안에 그 안에 중요한 거 없었어? 아 제가 좋아하는 최애 웨터가 있어. 웨터 그 안에 있었어. 그때도 안 됐어. 좋은 거지. 좋은 거라서 그걸 딱 가져갔나 보다. 그럼 너네 개인당 캐리어 한 몇 개씩 갖고 가? 그러니까 두 개를 가져가는데 세 개가 돼서 돌아와. 아 사야 되니까. 아 잠깐. 슈아 걸 너가 가져온 거야? 언니! 잠깐만! 야, 너였어? 나 의심했어! 나 의심했어! 의심했대. 의심했대. 아, 의심했대. 오늘 내 방에 있냐 물어보더라고. 나 전화해봤어. 우리 다 확인했어. 아, 멤버들이 다 확인했어. 서현이. 서현이 그래서 집 초대 안 하는 거 같아. 어, 맞아. 집에 다 캐리어 집에 멤버 다 캐리어 하나. 아니, 여기. 언니! 언니! 저작권 문제가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구나. 맞아. 다들 배워 이렇게. 배워래. 자 계속해서 다음 친구야. 민니가 질문이 많았던 이유가 있네. 누가 쓴 건가? 슈아가 잔소리 민니라고 해놨어. 잔소리 민니. 누가? 민니가. 아, 민니가 어 이거 누가 쓴 거야? 미연이가. 아 그러니까는. 이제 민니가 내 친구인데 우리가 맏언니야. 언니로서 그런 거 같긴 한데 이제 진짜 굉장히 잔소리가 많아. 어, 근데 이제 나도 되게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 생일날 이제 잔소리를 안 하겠다고 나한테 편지를 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안 하고 난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슈아한테 잔소리를 엄청 하더라고. 뭐라고 잔소리를 해? 몰라! 그냥 들어서 계속 신경이... 맞아. 엄마 마음으로. 아 수아 이렇게 하면 어때? 아. 이거 했어? 뭐 밥 먹었어? 왜 소연이한테 왜 소연이한테 잔소리 안 해? 나 뭐 타잖아. 아니. 나 뭐 타잖아. 아니. 왜 똥해? 어떡해? 야. 솔직하다. 솔직하다. 와. 만원이잖아. 거짓어잖아. 거짓어잖아. 나 하나에 나 파트 없어져. 나는 그냥 슈아를 너무 좋아하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네. 나한테도 표현해줘. 그래. 감사합니다. 표현해도 돼? 아니 프로페셔널들이니까 또 그렇게 되지. 나도 옛날에 프로팀에 뛸 때 우지현 형이랑 아니 나보다 선배들 많잖아 우리 팀에. 아무도 나한테 잔소리를 못했어. 어이 데려주고 말로 받을 일 있어. 그냥 어차피 프로가 된 다음에는 사실 뭐 잔소리 하기 쉽지 않아. 재능이 다가 아니야. 뭐가 있어 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어. 있어 나. 있어 나.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흔들거리더라고. 정말 다양하다. 근데 장훈이가 본인이랑 이런 얘기해도 너 그러면 너 뭐 앞으로 안 달려. 야, 그러면 사실이라서 너 그럼 5대5인데 너 그럼 5대5인데 그럼 혼자 나가지고 1대5로 해서 이길 수 있어? 대답해 대답해봐 대답해봐. 이렇게 시작하자.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우기고. 아니 아무튼 그러면 민니랑 호동이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우기고 막 이런 언제 동생들이 그럴 때 못 참겠어요? 언제 기어오르는 것 같아요 동생들이?
동생들이 이제 만약에 밥 먹으러 간 누구랑 밥 먹으러 설마 가는 먼저 먹는 거? 어 누구나 아니, 밥 먹으러 아니 누구야? 야, 언니들이랑 안 하고 어 나 애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 와 개꼰대 같아. 진짜 많이 혼났어요. 진짜 많이 혼나. 진짜 100번 나 요즘 안 해. 요즘 안 해. 제가 했어. 언니라고는 하면 되는데 애들 아니잖아. 아니, 맞아. 아니, 우리 애들이. 뭐 애들이 그래, 애들이 이렇게 설명할 때. 어쨌든 난 이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해탈하는 분 있는 게 여러분 고작 5명이잖아요. 우리 브로스 몇 명이었죠? 13명이었죠. 우와. 우와. 이분이 리더였습니다. 그때는 너네 차 몇 대로 다녀? 3대. 그때 차 몇 대로 다녔죠? 13대로 다녀.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지금 저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동생들한테 서운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뒷박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보다 잘생겼다고 자꾸 우기기도 하고. 아, 그러면 싫어. 누가. 그리고 우리가 동생이면 어? 형한테 이렇게 팔베개도 해줘야 되잖아요. 어, 무릎베개도 해줘요, 무릎베개.